아마농구 최상급 플레이어들의 초접전 승부. 보람의 좀비 이희성을 꺾은 팀 마스터 확다리 윤성수와 어템포 근육맨 조영준을 무너뜨린 팀 마스터 킹콩 이동윤. 브룩스맨 토너먼트 파이널 지금 바로 시작. 되셨는데 이제 같은 팀이거든요. 마스터 오브 같은 팀, 그렇죠? 네. 지금 집안 싸움이 됐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한번 붙어본 적 있으세요? 뭐 연습 때 그냥 저희 서로 3대3 연습할 때 매치업 되고 미스매치 날 때 이제 서로 부딪히니까. 아, 그래서 서로 스타일은 잘 알죠. 장점이 워낙 뚜렷하니까 아까 보셨다시피 슛이 너무 좋으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봉쇄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봉사하실 예정이세요? 일단 버리려고요. 버리고 제 장점을 한번 극대화시키는 모습으로 한번 임해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 방금 하신 것도 보셨겠지만은 너무 힘이 좋아가지고 저도 사실 컨택이 안 되거든요. 근데 네. 최대한 공격할 때 힘을 좀 뺄 수 있게끔 공략해보겠습니다. 자, 클린. 닿습니다. 닿았어요. 네. 시작하기 전에 슛으로 한다 했거든요. 바로 포스업 해가지고. 아 진짜 슛 너무 좋아요 진짜. 제가 잘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죠. 제가 배팅 할 겁니다. 슛은 주고 제 골밑은 넣고 해볼게요. 와. 아 진수 있겠어. 야.
do but get through. 맞아, 맞아. And we'll sing hallelujah. What is that to you right now? 마지막 한 말씀. 네, 일단은 퀀텀 측에서 이렇게 좀 1대1 매치를 잡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, 사실 제가 몇 번의 부상 때문에 연기를 했어요. 근데 좀 좋은 더 컨텐츠를 위해서 좀 열심히 해볼 테니까 부상 없이 모든 선수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너무 죄책감 가질 필요 없으시고요. 이제 빨리 회복하시면은 다시 나중에 두 분 모셔가지고 우승자는 끝까지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일단은 아쉽지만 경기는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. 홍기환 심판님 너무 고생해주셨는데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마지막으로 이제 할 건 해야 되니까 투표, 우승자 투표가 아닌 우승자 그 예상 투표가 아닌 다 섞어서 투표를 하겠습니다. 1등은 나이키 농구화, 2등은 이 원RM 운동 가방입니다. 농구공도 들어가고, 3등은 스윗스윗 캐리어, 4등은 이거 이 허리색. 그래서 네 분 뽑을게요, 네 분. 자, 9번, 자, 10번입니다. 41번, 24번.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런 이벤트를 했다는 거에 많이 중점을 두고요. 먼 길 와주셔서, 바쁘신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이런 이벤트를 더 많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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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봤습니다. 아, 진짜 잘하시고요. 도발을 상대를 잘못 보고 도발한 것 같아요. 아, 진짜 윤비츠키가 따로 없더라고요. 승패를 떠나서 제 같은 팀원인 선수가 물론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의도치 않게 저기 부상을 당해서 좀 그게 제일 마음에 걸려요. 회복이 빨리 돼야 되고 또 저희 같이 또 대회를 같이 많이 뛰어야 되는 입장에서 부상을 당하면 안 되고 또 본인한테도 속상할 텐데 일단 저도 마음이 안 좋고요. 일단은 그래도 뭐 4강전 결승전 하면서 저도 더 좋은 추억 쌓은 것 같아서 되게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, 진짜 조금 뭐랄까 이길 줄 알았다고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 지니까 좀 많이 자존심도 상하고 아무래도 농구는 승부욕이 있는 스포츠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. 아직까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너무 아쉽습니다. 네. 근데 뭐 이벤트 있으면 항상 뭐 불러주시면 감사히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농구의 저변에 도움만 된다 그러면 참석하고 싶습니다. 사실 제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 컨텐츠를 두 번을 저 때문에 미루게 됐어요.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미루면 너무 다른 참가자한테도 그렇고 컨텀 측에도 그렇고 너무 죄송해서 좀 급하게 이렇게 몸을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다친 발이 이제 물론 밟은 것도 있는데 조금 힘이 많이 딸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다친 것 같고 어쨌든 경기 중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회복하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. 다음에는 더 몸 관리를 잘 해가지고 우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